누군가 무슨 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. 한 놈은 노란빛, 한 놈은 파란빛을 띠고 있었죠. 대한민국의 한 계곡에서 발견된 가재입니다. 전문가는 파란빛 또는 보랏빛 계열 개체는 전국적으로 가끔 관찰되는데 노란빛 개체는 특이한 변이로 추정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. 운전 중에 길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웬 아이가 이 시간에 혼자 있나? 엄청나게 컸습니다. 두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을 응시하는 녀석. 길가에서 발견된 이건 수리부엉이였습니다.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올리는 이 수상한 사진들.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기록물만 총 89만 건이나 됩니다. 누구나 생물을 보면 정확히 언제,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봤다 기록을 올릴 수 있는 네이처링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죠. 경기도 화성십시에서 고라니 새끼를 봤어요.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동식물 사진을 올리는데요.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식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발견을 하면 일단은 찍어서 올리는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세요.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올려야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요. 어? 우리 동네도 고라니가 있구나. 사람들이 그런 게 우리 옆에 있는지 몰라요. 내가 본 걸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발견 안 했으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기록들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. 덕분에 이곳에는 귀여운 사진, 멋진 사진, 희귀한 사진 등 사람들이 발견한 생물 사진이 가득합니다. 꼭 이런 것만 올라오는 건 아닌데요. 충격적인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갑자기 머리 위에 뭐가 콩 하더니 바닥에 뭔가 풀이 탁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효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참새더라고요. 참새가 아파트 방음벽에 부딪혀 떨어진 순간 참새는 바로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우승 가빠하는 상태로 발견을 했는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한 시간 뒤에 숨분하신 걸 확인해서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가던 새, 지나가던 시민이 구조하려 했지만 이 새는 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 죽은 새 게시물들은 새를 살리는 데 쓰입니다. 어떤 새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시민들이 올린 게시글을 근거삼아 전문가들이 인간의 건축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새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국립생태원이 이 자료를 참고해 새 충돌을 막는 방법을 고안하고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. 설치된 보호장치가 새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시민기록으로 판별이 가능합니다. 과거에는 맹금류 스티커로 이런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맹금류 스티커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들도 알게 되죠. 또 이 밖에도 저감이나 예방조치를 한 곳에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지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정부에서 동물 관련 법을 만들 때도 여기 시민들의 사진이 큰 도움이 되고 있대요. 지방정부나 지자체 등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15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시민들이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다양한 동식물 사진들은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라는 종이 있어요. 이 종은 원래 아열대성 또는 열대성 곤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과거에 남부지방에만 관적으로 분포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. 이 종의 분포권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시민들이 모아준 푸른 아시아 실잠자리 사진들. 따뜻한 지방에서만 산다는 이 잠자리가 이젠 인천, 서울 등 북쪽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모아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분포권 변화에 대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. 이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 결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. 대량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개인 연구자들도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하고 있는데요. 이게 한 사람이 거기를 다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여러 시기에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기에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주는 게 모니터링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. 시민 참여 덕분에 기후변화에 따른 거미 분포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모은 정보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것을 시민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록 하나하나는 사소하다 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지난 한 해 동안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26만 건의 관찰 기록을 남겼습니다. 새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
이 새가 죽은 거를 아무도 몰라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. 한 사람의 간절함과 그런 게 있어요. 가슴 벅찬 거, 발견하는 기쁨. 너도 나랑 같이 살고 있구나. 한 사람의 동물에 대한 관심, 각기 다른 마음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생물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 지도는 생태계를 살리는 데 쓰이죠. 여러분도 길을 가다 기억에 남는 생물을 봤을 때 사소한 거로도 좋습니다. 이 생태 지도에 점을 하나 같이 찍어보실래요?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